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제 그 자료집 68쪽에 제가 발제문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발제문은 조용선 변호사님께서 법률안을 틀을 만드셨고 좀 살을 붙여서 같이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민간인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피해자,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할수 있는 것이 배상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이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뭐 진실규명, 공식적인 사과, 사실 인정 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피해에 대해서 개별적인 배상 이외에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으로는 그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사실 이제 누구도 선뜻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법원을 통해서 개별적인 배상을 일정 부분 받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배보상 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개하는 그 안은 정말 그 초초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이후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해 주시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발제문에서 1항의 제목을 배보상 입법의 당위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배보상 입법의 당위성이라기보다는 배보상의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보상을 뭐 법률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시행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이 과감히 집행을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방식 여하를 떠나서 왜 배보상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배보상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해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공소시효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이러한 중대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사실은 배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그 법원도 이미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울산보도 연맹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법원은 이러한 그 전쟁 범죄, 그러니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울산보도연맹이 처음 인정을 한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거창회라든지 몇 개의 사건에서 이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을 했지만, 여하간 국가가 이러한 그 학살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울산보도연맹에서 중요한 그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소멸시효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가 단순히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당시에 그 대법원이 과감한 그 판단을 내렸는데요. 사실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 그거 언급도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박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3, 동그라미 3인데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본질적으로 국가가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 소멸시효 뭐 3년 이런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는 소멸시효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법원이 이러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그러면 계속 재판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을 만들 것인지 그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국가 책임을 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배보상의 당위성은 이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전의 기본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사 전의 기본법 34조와 36조 1항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국가는 진실 규명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문제적인 판결이다, 반인권적 판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2013년 5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아이러니하게 그 판결에서 법원이 되게 또 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서 배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다. 따라서 국회는 후속 입법을 통해서 그 대상이나 기준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멸 시효를 이제 뭐 그 개시 결과 규명일로부터 3년이라는 되게 문제적인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이미 법원은 이 과거사 전의 기본법에서 배보상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국회가 그 안을 마련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저희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그 배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유엔 인권 피해자 권리 구제 원칙이라는 중요한 그 결의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엔이 오랫동안 공권력의 중대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를 10년 이상 논의한 끝에 만든 되게 중요한 그 결의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건에 적용할 만한 중요한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다섯 번째를 보시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개별 상황을 감안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 보증 등의 절차를 이행을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해서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배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는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그 다음에 피살자의 시신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 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무시적인 희망,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에 따라서 시신 매장을 지원을 하라. 그리고 사실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그리고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포함을 해라 라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은 우선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실 규명, 그다음에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추모 등의 사업, 그다음에 역사 교육 등의 일련의 절차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그 학살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그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사실 인정은 했고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책임을 수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해서도 그 2008년 1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산 부대혁명 사건 그 추모 행사에서 사실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요. 일단 그 이러한 학살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진실을 분명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명예 회복, 사과와 화해, 추도 사업, 재발 방지 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적절히 추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은 그 한국전쟁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상, 그다음에 역사교육, 그다음에 추모 등의 사업이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배상은 지금까지 법원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멸시효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역사교육을 보면은, 97년인가요? 그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은 이런 한국전쟁 민간학살에 대한 그 서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11월 달에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가 될 건데요. 여하간 정부로서는 지금 그 검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에 의한다라고 적어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무고한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 교과서에 한 줄도 안 넣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하간 이러한 국제인권 규범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배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법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인데요. 우선은 배보상은 이러한 그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배보상의 목적은 아니고 그런 절차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이 배보상의 법안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규명, 그다음에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단 그 저희가 이제 고민한 그 법안에서는 일단 만약에 배보상 법안을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진실규명 법안,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서 장원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과거사 그 진화위 개정안과 배보상 법안을 분리해서 추진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논의 과정에서 그 한국전쟁 부분은 전부 다 배보상 법안에서 넣어서 진실규명과 배보상을 같이 하고 나머지 인권침해 부분은 진화위법에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배보상을 중심으로 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법안에서 보상 대상자의 범위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뿐만 아니라요. 적대 세력에 의한 그 학살 그리고 미군과 관련된 학살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결과라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도 배상 또는 배보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보상이라고 표현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국가의 불법행위 부분,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충분히 법원 또는 아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사과 발언을 통해서 그 학살에 대한 불법성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의문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얼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그 규명된 그 희생자를 좀 보면요. 일단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규명된 분들, 그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위원회 직권 조사를 통해서 규명되신 분들 전부 다 합치면은 그 2만 620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그 2013년 12월 기준으로 법무부가 밝힌 국가배상 사건이 이제 총 1,166건이고 원고가 3만 2천 명인데요. 이 원고 3만 2천 명은 그러니까 희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원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희생자가 몇 분의 희생자 유족들이 들어갔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추 생각하기에는 한 8,000명 정도의 희생자, 가족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 다른 이제 그 지금 거창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 과거 사위에서 이제 규명되지 않은 뭐 노근리 이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보니까 거창이 934명, 그다음에 노근리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희생자가 22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이거는 정말 얼추해서 그 통계를 낸 건데 아마 예산은 1조 원 가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전에 그 19대 때 이제 그 나왔던 검토 의견서에서도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 아마 나중에 이제 이런 법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될 때 아마 예산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에 이루어진 이러한 그 피해에 대해서 현재 세대가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보상금액의 수위와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보상 법안에서 다른 법률과 달리 아예 법안에서 배상금액의, 그러니까 보상금액의 기준을 그냥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법률의 경우는 그냥 시행령에서 이제 위임을 해버리는데 시행령으로 위임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이제 행정기관에서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법률에서 명시를 한 이유는 일단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현저하게 금액이 낮아질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세대가 저지른 과거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현 세대가 어느 정도 얼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안이 나와야지 그게 한편 이러한 한국전쟁의 전쟁 범죄에 대한 그 역사 교훈까지 우리 사회로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법안에서 그 명시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그 법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은 유족분들이 이제 불만을 이제 갖고 계시라 생각을 하고 저도 이 금액이 정말 그 당시 범죄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엔 인권 피해자 권리구제 그 규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이제 상황에 비례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현저히 낮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이미 법원에서 이제 이런 기준을 정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하간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지정적인 부담이 있고요. 또 한편 이게 배상만이 아니라 추모사업, 역사교육 등의 일련의 그 절차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정도 선에서는 유족분들도 충분히 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기준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진실규명은 이제 진화위법에서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 배보상 법안만 이제 별도 독립된 법률로 이제 발의가 이제 입법이 됐을 때 그러면은 그 신청을 받고 진실 조사는 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진실 규명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사 위원회라는 정부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인 범위 안에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진화위법에서 그러니까 진화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진화위법에서 한국전쟁 부분을 빼고 한국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실규명과 배보상을 하나의 법에서 만약에 이제 그 입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진실조사 부분도 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일단 초안에서는 저희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요. 일단은 좀 초반에는 뭐 대법원, 국회, 대통령 각 3인으로 구성하는 되게 좀 약간 큰 규모로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 역시나 만약에 배보상 부분만, 그러니까 진실규명을 제외한 배보상 부분만 실무적인 부분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진실규명까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 구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